네, 자, 계속해서 박카스타리그 2010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한 시간 반 정도 저희가 이제 쉴 시간을 가졌었는데, 뭐 저희가 쉴 시간을 취한 것이고, 어, 멀티라이브 팀이라든가 아니면 선수들 열심히 경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는 5조에서도 진출자가 확정이 됐고 대부분 이제 마지막 결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5조에 한 명 한 명 상위 라운드 진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하이트가 아니면 특히 이 화면 나오고 있네요. 5조에서는 하이트의 하락상이 뭐 아직 뭐 초반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좀 흐트러집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확실히 하이트 선수들이 승승장구하겠습니다. 아, 전반도 그렇습니다. 후반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오늘 대략 5명 정도가 됩니다. 네, 조병세 선수라든가 오전주에서 이경민 선수 그리고 장윤철, 진영화 등 이거 하이트 선수 뭐 한두열 선수도 있고요. 로얄로도. 그러니까 뭐 어제 있었던 서바이벌 예선에서의 어떤 그 결과들도 그렇고 강팀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오전쪽에 이경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두열 하이트, 왜 장윤철, 하이트가 확실히 그 합병한 이후로 제대로 한번 지금 뭐 이 효과, 스타리그가 이 정도 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그 호흡도 굉장히 잘 맞고 코치의 어떤 합류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의욕이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본선에서의 어떤 그 선전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이제 곧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의 오후조도 막바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준비된 경기들을 한 경기 한 경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카스 스타리그 2010. 네, 지금 현장에 지금 그 우리 이진대 양이 나가 계신데요. 현장 5조 분위기 현재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바카스 스타리그 2010 예선전 다시 돌아온 이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잠시 예선전 방송을 쉬었지만요. 선수들은 계속 이렇게 예선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곳의 분위기는 정말 살얼음판입니다. 자, 8강, 4강을 거쳐서 지금은 결승 경기가 한창입니다. 아, 이곳은 정말 제가 생각만 해도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선수들의 모습이 그래도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멋있네요. 저는 방해하지 않고 잠시 후에 뵐게요. 저 갑니다. 네. 자, 준철 코치. 이보다도 좋을 수 없는 게 지금 뭐 떠올리고 있어요, 지금요. 뭘 다섯 명이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도 그렇고, 이렇게, 합류가 되면서 준철 코치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을 기대할 텐데, 이런 그 출발이라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직 뭐 정확하게 몇 명의 선수가 타이틀에서 추가적으로 있을지 알 수 없으면 뭐 권수현 선수라든가 여러 명의 선수가 아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생각이 들고요. 자, 도제호까지 박수범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경기는 도재욱이 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결승 경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도재욱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 프로리그의 활약도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기대하실 텐데 1세트도 1경기도 내줬는데 지금 경기도 쏙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투에서 또 밀렸죠. 네, 도재욱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문제는 지금 도재욱이 아니라 박수범이다. 예. 자, 지금 그 도재욱 선수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박수현 선수가 이제 노란색으로 경기를 하는데 도재욱이 기지는 넓은데 좀 내용을 좀 잘 봐야 돼요. 좀 기지 딱 넓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딱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의 어떤 토스전은 센터에서의 어떤 중앙 교전이 상당히 중요하게 발생하는데 한 차례 교전에서 밀렸다라는 건 꽤나 크고요. 그걸 뒤집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지금 도재욱 선수가 알려진 어떤 장기라고 볼 수 있는 쏟아지는 물량을 네, 박수범 선수가 압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문자 중계를 봤는데요. 도재욱 선수가 1경기 들어갔다가 사이렌 스턴 받고 드래곤 다 죽어서 지금 졌대거든요. 자, 도재욱이 특히 지금 경기도 네. 그 전투에서 어떤 승리 때문에 네, 박수범 선수가 자신 있게 들어간 건데 이것도 경력이 우월합니다. 박수범 선수가 네. 아콘도 있고요. 제대로 지지기는 합니다만 드래곤 4개가 쟤를 어떻게 막습니까? 실드가 아무리 아콘 세기가 이거 엄청난 압박이고요. 이거 밀리겠는데요. 도적 네. 예비대라도 있습니까? 이 전투뿐만 아니라 7시만 안 줘도 사실 이거는 박동원 선수 잡는 경기인데
예, 이것이 못 가져가겠네요. 네, 원래 박수홍 선수의 타이슨 같은 힘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프로토스전은 이런 그 힘이 물량이 중요한데 부적 선수가 자신의 작기를 발휘하지 못했네요. 네. 101레 시즌 프로리그 들어가면서 바로 또 부적 선수가 주차 주간 MVP를 차지하면서 분위기가 괜찮은 건 상황인데 야 MBC 게임요로의 이 박수홍 선수에게 한방 맞고 지금 탈락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기지가 5개, 기지가 네. 3개. 현재 뭐 도지혁 선수가 워낙에 그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뭐 물량하면 돌자가라면 서러운 선수다 보니까 도재욱의 패배 이게 약간 더 그 부각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박수범이 잘하는 거예요 박수범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지금 뭐 무슨 이거는 날빌도 아니고요 정면 승부로 이긴 거 아니에요? 네 옵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하이템플러만 난입해서 이미 질럿들에게 상처를 입혔고요 네 MBC 게미로에서 뭐 고석현 선수가 뭐 이틀 연속 예, 뭐 이렇게 와일드카드전에서는 뭐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틀 연속 뭐 예선 돌파하고 예, 이렇게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선수들이 어떤 그 계기로 인해서 좀 절치부심한 듯한 예, 이런 느낌 좀 받을 네. 수 있어요 아 도재욱 이번 경기 거의 마지막 힘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7시가 깨졌으니 네. 뭐 기댈 게 없어요 이제 뭐 한번 그냥 발끝 가는 거죠 모아서 그렇죠 보통 프로토스전이 어떤 그 역전의 가능성이 사실 들켰어요 적어도 예, 예. 예 역전의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의 두 선수였던 상황은 사실 역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격차 너무 멀어졌어요 예. 무슨 뭐 빌드가 앞서 있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모아놓은 한 방이 많다든가 어떤 면에서도 이 부족 선수의 분발을 기대할 요소를 찾기가 힘드네요 예, 예. 뭐 이렇게 토스 대 토스라고 하는 게 뭐 하이템플러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비슷한 병력인데도 한쪽이 대승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예, 근데, 그런 형태의 대승이 나오고, 멀티 하나를 온전히 밀고, 예. 그래서 박수범 선수가 수비에 급급하게 만들면서 은근슬쩍 멀티 하나 돌리고,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거의 지금 많이 기울어버려가지고, 예. 네, 힘 좋은 박수범에게, 도재욱에게 힘 더 센, 네. 진짜 거친 박수범이 약이군요, 보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거. 근데 힘 대결에서는, 야, 이거 진짜 도재욱이 밀립니다. 네, 물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재욱 선수가 물량을 많이 확보하긴 했는데. 야, 마지막 한 번! 스톤마저도 막고 네. 있어요. 자, 병종의 힘으로 한번 극복합니까? 뒤쪽 스톤까지. 어차피 자원은 또 못 먹거든요, 네. 여기서. 네. 밀고 그냥 그 계속 끝까지 가야죠. 네, 얘네는 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뜩이나 자원고에 허덕이고 있는 도재욱 선수의 일꾼. 일꾼의 피해를 주고, 예, 각계격파 형태로 강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병력도 죽어도, 먹고 있는 자원이 있는데, 네. 찍어내면 되거든요. 박수원 생산력 좋아요. 도재욱은 바빠. 여기서 그리고 빨리빨리 네. 해야 돼요. 확정기 빨리 밀어내요. 지금 어쨌든 그 유닛, 주유닛들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살아남은 병력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태가 모이기 전에, 네. 프로토스가 병력 추가에 늦지 않습니까? 지금 싸워야 네. 돼요. 네, 어쨌거나 뭐 대부분의 생산 그, 기지들은, 본진 쪽에 모였을 테니까, 예. 멀티라도 한 군데 밀어야, 오. 네, 예, 이건. 네, 도재욱은 어차피 있는 거 갖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업그레이드. 빨리 올라가야 돼. 시간이 문제입니다. 네, 업그레이드도 지금 박성원 선수가 02억과 반1억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 비만 넘기면 되죠. 근데 추가 유닛의 충원으로 왔을 때 예.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박성원 선수가, 예, 네, 사이닝 스톤 두 방을 거의 뭐, 허공에다가, 예. 네. 네. 빨리 와서 어디까지 갑니까? 네. 9시 말했습니까? 9시 아니 박수범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그냥 감수를 해야죠 네. 어느 정도 그냥 안 맞는 정도 도전도 밀리면 그냥 밀리게 두고 추가 유닛 오면 그냥 바로 보내야 돼요 아니 지금. 시간 없어 그냥 가야 돼 아니 박수범은 그냥 아니 내줄 거 그냥 내주고 병력을 모으면 됩니다 네. 모아가지고 아니면 캐논만 자주 짓고 있다면 돈은 많을 것 같은데요 야 도재욱이 한 방에 이게 통합니까? 진짜 이거 통하면 사기거든요 사기적 감당이에요 진짜 아 근데 이게 지금 막히나요? 디심이 좀 부족하네요. 아무래도 네, 먹고 있다 우석부대, 보니까 네. 박수범도 나오는 유닛들이 있거든요. 도재욱도 우석부대가 있거든요. 자, 자원치 빨리 회복해서 끝까지 쳐야 돼. 끝까지. 야, 도재욱 뭐, 스타일이 그래도 예. 도재욱 안 보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나름 이 박수범 선수가 2점을 살리네요. 캐논 버스를 늘리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막히면 안 되는데 도재욱 선수 이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예, 지금은 뭐 캐논이든 캐논이 그게 캐논이 됐건 타일런이 됐건 뭐 하다못해 포지가 포지라 할지라도 예 건물을 부수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수범 선수의 병력이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어떤 각기 격파의 형태로 나오는 족족 도재혁 선수가 먹어준다면 모르는데 예 건물을 부수는 거는 큰 의미를 가지지 네. 못하죠. 예. 그러니까 좁은 데서 사육선 때문에 좀 데미지를 먹었습니다. 박수범 예. 침착하게만 하면 박수범은 침착하게만 됩니다. 마지막 기차가 떠났다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예, 결국 막아냈고 박수범 선수는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먹고 있는 자원을 생각한다면 유닛 금방 충원됩니다. 네, 오히려 도재욱 선수가 추가적으로 시도하고 싶은 멀티가 파괴됐죠. 아 다태미 그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 킬 기억하죠. 타이탄 블루는 진짜 이거 생명이거든요. 야, 그동안 고작 네. 요거 모았는데 박수범 경력 무지 많습니다. 본진 자원은 떨어졌고 아 도재욱이 마지막 진짜 마지막 불꽃을 태운 걸까요? 마지막 불꽃 태웠다는 말은 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본진 쪽으로 밀고 들어갔고 본진을 확실히 밀 수 있는 병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본진 앞마당 이런 쪽으로 그 진격을 하기보다는 멀티를 예, 최대한 빠르게 멀티를 한 두 군데 정도 끊는 지금 이런 판단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한시 멀티는 그냥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큰 의미가 없고요. 거기에다 지금 다크 템플러 때문에 하이 템플러를 한두 개씩 잃는 것도 꽤 아픕니다. 네. 지금 템플러가 변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번 쏘붙죠. 예. 도재욱은 정말 신기하게 물량 많이 나오네요. 지금 뭐 박수범 선수는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안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좀 있다가 네, 뒤늦게 싸우면 뒤늦게 싸울수록 박수범에게 유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퇴를 하는 거지 불리해서 후퇴를 한다고 볼 수 없어요. 네, 아 병력 기본 병력이 도적이 네. 놀라운 파이팅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스타크래프트에 정말 사기라는 건 없거든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전통적으로 아주 강력한 선수가 유독 동적전에서 조금 그 힘을 못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도적 선수는 좀 아쉬움이 크겠지만 박수범 선수가 물량으로 도재욱 선수를 제압했다는 게 더 인상적입니다. 오늘 MBC 게임이어로가 고석현이 올라갔고요. 고석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박수범 선수가 진출 축하포를 쐈습니다. SK텔레콤은 한상봉이 올라갔고 정경도 신예 정작 믿었던 고창 에이스 도재욱 선수는 박수범에게 힘싸움에서 무너지면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MBC 게이머로 구석현 그리고 박수범 힘을 좀 내네요. 믿었던 이재호 선수는 탈락했습니다만 자 이어지는 경기는 또 어떤 대결일지 자 M조 도재욱 송영진 차재욱 조기석 박수범 이 두 명의 경기에서 결국 박수범 선수가 상위 라운드 바카스타리그 2020 36강에 진출합니다. 아 아쉽죠. 본인은 특히 토스전은 잘하는 선수인데 민창기면 결승인데요. 예, 민창기 대 김동건 결승이네요. 예. 2차전이면 1경기 누가 이겼나 본데요. 아, 김동건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병력을 전진 배치시켜놨네요. 여기 이기면 김동건 이깁니다. 예, 끝나는 거죠. 예. 초반에 한쪽이 빠른 멀티를 하다가 조이기를 당한 이런 그림이면은 모르겠는데. 아, 지지. 예. 보자, 예. 네. 예. 김동건 선수가 예, 진출한 거군요. 네, 예. 김동건이 진출했습니다. 아, 공군 중에 가장 유력하게 꼽혔던 민창기 뭐 경기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시작하자마자 네. 방송 보자마자 지지해요. 어쨌든 지금 뭐 공군 에이스가 대거 출전을 하면서 나름 이제 기대치를 높였는데 아직까지는 없죠. 단 한 명도. 아 그렇죠. 네. 뭐 박태민, 뭐 박영민. 박정석, 오영종은 참고를 안 했고요. 한동호까지. 그러면 서지훈도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조에는 김민철이 올라갔으니 공군이 지금 상황이면 홍진호 탈락, 이성훈도 탈락했고요. 거의 전멸 분위기인 듯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예. 혹시 버팅 선수가 있으면 아마도 알려주시면 손석희 선수도 고강민 선수에게 패한 걸로 제가 아는데 네 고강민 앞 저 쉬는 시간에 물어봤더니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아, 이번 경기는 맞군요. 예. 네 1경기입니다 고강민이 노란색
윈터구고요. 전태영이 9시. 자, 뒤에 3기지는 고강민이 가져갔네요. 아, 근데 고강민 선수의 물량이 지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고강민 선수 유닛들 굉장히 잘 빼놨어요. 네, 유탈이 있는데 탱크는 그냥 놔둡니다. 전진한 탱크를. 그게 더 먹을 게 있다는 건가요? 아, 병력 다시 빼네요. 자, 선수비. 테란 병력이 얼마만큼 있죠, 지금? 아, 이 정도면 뭐, 예. 충분히 그 전방에서도 근데 같이 덮쳤어야 됐는데. 예, 거기서 좀 실수했네요, 예. 지금. 예, 뭐, 저글링 숫자가 조금, 예, 적었던 편이라. 아, 오, 뭐, 예. 이렇게, 그래도 덮었으면은 이길 정도는 사실 되긴 됐거든요. 근데 고강민 선수가, 뮤탈리스크가 많이 상하는 게, 좀 싫었던 모양입니다. 네. 네. 그레이트 스파이 가는 모습 보였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뮤탈 아킬 네. 필요가 있었나 봐요. 네, 지금 어쨌든 전태양 선수가 후속 병력을 합류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에서 이 병력이라도 다 끊었어야 됐는데 예, 고민 선수가 조금 뭐 그래도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좀 아쉬움이 있겠고요. 중앙쪽 한번 더 붙습니까 고강민? 중앙에서 움직임이 활발해요. 병력이 훨씬 강해졌거든요, 전태양. 네, 네. 그렇죠. 좀 전 병력보다 훨씬 강해졌고 확실히 전태양 선수가 본진에 많은 건물을 배치한 건 아니지만 어떤 건물의 배치, 위치와 뭐 이런 것이 아주 단단해 보이죠. 예. 이거 4탱크면은 디팔로보다도 지금 가디언도 지금 그럴 여력이. 야, 이거 전태양 선수가 거의 잡는 분위기인데 이거 탱크 비율로 봐서 다크서 밑뿌려지지 않느나. 네, 예, 그 뭐. 가디언 변태를 이제 막기 위해서 가디언 변태 대기 중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그대로 죽었어요. 아. 가디언 변태 예, 그렇죠. 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가디언 변태 하고 있다가는 예, 앞마당 털리고 예. 근데 이거 본지 이거 앞마당 해처리만 날려도 되고요. 해처리 지키고 아, 그런데 1.4 해처리 깨고 병력 깨물어 잡아먹었습니다. 디파일러 이거 무빙에서 만약에 본진 입성까지 아 앞뒤로 치네요. 이게 전태양의 장기 아닙니까? 그치. 전태양의 장기가 네, 전태양 선수가 멀티 서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난전이 펼쳐져도 여기저기 동시 컨트롤을 해내는 선수인데 지금 보면 전태양이 앞마당 본진 두 군데 수비만 하면 되고 그리고 그냥 그냥 순수하게 병력만 컨트롤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말이죠. 그럼요. 네, 그 컨트롤의 정교함이란 네. 이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일 거라 여겼습니다. 저건 매딩만 합류시켜도 되죠, 본진 쪽에. 네, 들어가서 매딩 합류해도 되고. 자, 가디언이 좀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빨리 본진 상황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죠. 고행 선수가 가지고 있는 힘에. 네, 뭐 디바워러나 아니면 다수 미탈리스트 또는 다수의 스퍼지의 호의를 받지 않는 이상은 네, 테란이 뭐 레이스를 뽑는다든지 이레디에잇 베슬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수비가 되거든요, 가디언은. 네. 지금은 앞마당 날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들어올려도 일시적으로 말이죠. 저 가디언의 건물 파괴 속도는 그냥 병력들이 가서 그냥 확 그 바이오닉이 밀어버리는 것에 비해서는 뭐 비교도 안 되게 다 깨졌네요. 하이브 막 봤을 때만 해도 뭔가 할 만할 것 같기도 했었는데. 중앙에서 병력들의 합류를 허용하면서 고강민 못 버텼습니다. 앞마당 플로킹하면서 레이스를 모으는 선택을 하네요. 도망자 어떻게 저쪽으로 하려는데 도망갈 때 은신철 알아요. 다크솜이라도 빨리 빨리 고강민 말을 없었나요? 여기서 3시를 지키면서 또 가디언은 무조건 막혀요. 예, 이거는 뭐 지지 자, 고강민과 전창의 대결. 고강민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상황에 실수가 하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런 전투에서는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 섬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실수 아쉽고 전태훈 선수는 확실히 그 흔드는 장기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난 것 같아요. 야, 진짜 그 탱크 두 기로 일단 상대편의 봉쇄 병력을 풀어내고 일단 병력 앞다면 그냥 천천히 갔습니다. 이건 벙커링인데요? 네. 전상훈과 남승현. 1대1이군요. SB 꽤 많이 상했는데요, 여기. 한시가 전상훈. 예, 남승현 선수에게
당하고 있는 거죠, 전상 선수가. 어, 이거는 배럭 점령 당했어요. 네, 끝났네요, 이러면. 남준현이 네. KT거든요. 아, 결승까지 맞춰놨는데, 오. 남승현 선수. 네. 아, 둘러싸서 일단 마력권 잡고, 어떻게 한번 축 들어가야죠. 네, 머린이 뭐 추가된 머린들이 옆에 또 서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KT가 결승 많이 갔습니다. 오우조, 남승현, 황병영. 방금 전에 졌습니다. 고강민. 박재영 많이 갔는데요. 한 명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아, SB 나만 안 나요? 본진 쪽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 두세 개 있을까요? 어, 맞, SC 많이 있네요. 네. 네. 어, 그러니 지지 안 치고 어떻게 분위기였으면 지지셨을 것 같고요. 네. 아, 마리나나 남 1점 4안 따요. 걔 도와준! 근데 이러면서 차라리. 어우, 벙커링. 남승현 잘 쪼이네요. 네, 저희. 쪼네요. 베럭스가. 좀 어중간한 위치에 이제 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예, 저게 차라리, 예, 본진 커맨센터 옆에 있었다든지, 예. 굉장히 좀 빠른 배럭, 전진 배럭을 남승현 선수 시도했던 것 같네요. 예. 아, 이제 SB 4개, 7개. 예. 아, 전상 마지막에. 아, 거의 다 봤는데, 거기서 전진 배럭 맞고. 아. 본인도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네요. 예. 사실 리조가 뭐 쉽지 않은 조였었는데, 아, 남승현 선수. 아, 고참 상대로 뭐 이런 그 허를 치는 작전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그 오전주에 비해서는 확실히 오후주에서 좀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시내들의 활약이 빛나네요. 네, 오전주는, 저그 유저의 진출이 절반이었는데, 저그가 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아, 이지훈 감독 한 명 또 올렸죠. 아, 오전에도, 아, 박지수 그리고 우정호를 올렸고 이번에 남승현 선수가 진출했습니다. 고강민은 좀 싸워봐야 되는 것이고요. KT도 어떤 오후반 좋습니다. 어, 한번 또 하네요. 5시 저기 고강민 그리고 12시 위쪽이 전태양입니다. 또 이제 진출 소식이 어우 꽤 많이 들어왔네요. 하나 한 선수 한 명 한 선수 안내드려. 박수범 올랐고요. 박수범 하이트 또 올렸습니까? 권수현? 아 결승에 올렸고요. 네, 네. 김상욱 선수 또 네. 네 결승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본선 진출이 한두열 박재영 본선 진출 Q조 KT 박재영 본선 진출 장윤철 본선 진출 하이트 황병영은 결승이고. 야, KT하고 하이트가 아주 쓸었네요. 네. 남승현 방금 올라갔죠? 다음에, 김동곤, 진영화, 김상욱, 김민철. 김상욱 선수도 하이트고. 하이트. 네. 야, 진짜 김태형 해설위원이 김상욱을 주목해라. 하고 네 시즌 만에 올랐네요. 네, 그 말, 네. 이 예선전 장면에서 기억이 나는데, 김상욱 네. 주목해라. 그때 한창 하이트 선수들과 함께 그 숙식을 같이 하면서, 네. 그 선수들과 교감이 있을 때, 그때 2년 후에 빛을 발하네요. 네, 근데 뭐. 저주는, 뭐, 그, 마음만 먹어 저주는 통하는데, 그런 축복은 2년 걸려서 떠왔어요. 네, 뭐, 오래 걸린 만큼 더 다져지겠죠. 근데 뭐, 어쨌든 올라와서 잘해야지. 네, 올라간 적은 있으니까, 김상욱 선수가. 네. 한번 그것도 이제, 쳐준 거죠, 뭐. 세 시즌 동안 주목하라 했는데 못 올라오니까 아무도 주목을 안 한 거죠? 올라온 겁니다. 예. 네. 오늘 하이트하고 KT는 끝나고 뭐, 네. 아, 뭐 이제, 아, 특히 이번 주엔 프로리그도 주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진짜 회식 한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예. 정말 회식도 가능하겠어요, 정말. 예. 사실 그 하이트는 CJ 엔투스하고 하이트 스파키스가 이렇게 통합된 다음에, 완전히 합병 효과 나는 거고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직접 뭐 코치들을 만나서 선수들을 만나서 얘기해봐도 의욕이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물론 팀을 가지고 있던 선수들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완전 새로 창단된 느낌. 예, 네, 그 정도로 의욕이 불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진짜 아주 신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정도로 거의 막 그 하이트 스파티즈 같은 경우는 싹쓸이에 가까울 정도로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두 팀이 강해져갖고 직시전력감 선수들, 막 주전급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프로리그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 이거는 사실상 자연스럽죠. 근데 개인 리그에서 기존의 두 팀, 서로 다른 팀이었던 두 팀의 선수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거는 정말 괄목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상문 진영화가 올라갔다. 이거 뭐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선수들 포함해서 뭐 권수연, 한두열. 한두열 선수는 뭐 여기저기서 다 잘하고 있고요. 뭐 김상욱, 진영화, 뭐 거의 장윤철. 기대 안 했던, 본인들은 기대했겠죠. 근데 사실 외적으로 봐서 이렇게 크게 기대하기가 대신하기 어렵던 선수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람찬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보람찬! 이리 와. 일단 뭐, 3회철이 어떤 안정적인 부유한 출발. 그러면서 발업적을 이유는 뭔가 돌파 시도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아주 무난하네요. 뮤탈리스크를 통한 흔들기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지대공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태형도요. 뭐 첫 경기는 이런 한 번의 진출의 경기를 거의 마무리 지은 것 같고요. 탈리스크 뜨기 전에 한번 조금이나마 줄여주려고 했는데 손해만 좀 본 것 같고요. 네. 아, 이 박정 선수 한 번 러시, 두 번 러시, 세 번 러시 지지. 화끈한 이 박정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프로게이머가 되기 전에 스타리가 굉장히 쉬워 보였답니다. 왜냐면 16명씩 올라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막상 프로게이머가 되니까 안 되고 3년 만에 올라왔는데 하여튼 정말 기쁘다고 하네요. 선수들이 얼마나 어려운 선수들이 알겠죠?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말 그대로 선수 입장에서는 꿈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죠. 메탈리스크 움직임은 살아있는데요. 근데 전태양 선수의 머리들도 정말 동선 낭비가 전혀 없는 깔끔한 움직임으로 수비를 하고 있고요. 참 어디 메탈리스크 딱 모아놨을지 이런 것까지 딱 모아놓고 지금 그 고강민 선수의 의도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올림 메탈리스크로 선수를 본다라고 하면 HP가 좀 체력이 좀 빠진 메탈리스크를 따로 이렇게 좀 분리해놓고 지금 배럭스가 두 개밖에 안 되나요? 그런데 뭐, 만약 이 더블하고나서의 어떤 그 빠른 안마다 확장 이후에 테란이 투베럭스 상태에서 태클을 올리는데 이렇게 잘 맞고 있다. 투베럭스인데 마린의 별피 없고 자원 피해가 없다. 태클은 무진장 빠르거든요. 이거는 고강민 선수의 어떤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왜냐면 배슬이 빨리 나온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이레데이트도 이레데이트 벌써 개발 중인데 고강민 선수는 뮤탈리스크 그 HP 빠진 친구들을 로테이션 시키는 그러니까 정면 쳐버렸네요. 이거 진짜 훌륭한데요. 이 방법이 없을 때 근데 이게 좀 통해야 돼요. 베슬 나와서 전 뮤탈이 무력화되기 전에 충분히 피해를 줘야 됩니다. 지금 또 이 머린들이 위치적으로 썩 좋지 않은 위치에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죠. 있는 거죠. 저 사이스폰틸리티 성과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거죠. 저거 깨지면 저거 이제 이레데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띄우지도 못하고 있고요. 저거 깨지면 저거 깨지면 뮤탈 한참 뮤탈이 완전히 깨져. 그러면 이레데이 다 안 나올 거니까 이거는 이레데이 한 번 정도는 나와도 고염 선수를 잡을 수 있겠는데요. 이레데이 이제 개발이 될듯 말듯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띄운 거는 맞긴 맞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개발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과감하게 내가 덮죠. 못 풀렸습니다. 못 풀렸던 고강민 풀었어요 지금. 고강민이 어떤 선택한 타입이 굉장히 좋았고요. 전태형 선수가 단순히 뮤탈 견제만 생각하고 빠른 테크를 올리게 이제.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지금. 그 뮤탈리스 견제에 대한 본진에서의 머린 수비 움직임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고강민 선수가
저글링을 그러니까 고강미 선수가 비탈리스키 로테이션하는 예, 그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견태에서 컴퓨터로 딱 봤잖아요. 컴퓨터에서 딱 봤는데 예, 그래서 더더욱 전태양은 오! 뮤탈리스크 올인이다! 이러고 있는데 고강민은 은근히 저글링으로 왔던 거예요. 네. 야, 그 노림수가 좀 통한 거죠. 그렇습니다. 나름 그 투벨업으로 투벨업 공격 나올 것도 없는데 거기서 잘 막고 있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 고강민 참 네.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바로 저런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아, 상대가 당연히 운영하고 하이브 디팔레 이런 체제를 생각했을 때 3회 처리 본진 올인, 본진 안바다 올인 이 부분이 통했던 거죠. 네. 자, 전태양 선수도 지금 뭐 깜짝 놀랐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바로 그냥 예. 못 참죠 선수들. 네. 이제 이 경기에서의 어떤 경기 내용과 승패는 야, 이 3경기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죠. 네. 이거 앞으로 이 선수들 간의 대결에 한번 진짜 고강민 전태양의 스토리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전태양 선수가 머리가 살짝 복잡할 수 있죠. 1경기에서는 운영 그랬지만 운영을 통해서 고강민 선수가 패배했지만 바로 그 공격적인 상당히 올인한 단 플레이로 잡아냈기 때문에 전태현 선수가 더욱더 정찰에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직선거리 상하는 먼 양 선수들. 자, KT는 남승현에 이어서 남승현 박지영에 이어서 세 번째 진출자를 낼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또 차명환과 황병영 황병이 또 KT거든요. 결승전 하고 있어요. 뭐 KT 완전 탄력 받았고요. 화이트하고 KT가 오늘 거의 네. 바깥 스타리그 2010 뭐 장식하네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프로리그에서의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부진을 겪고 있는데 네, 이번 스타리그 예선에서도 지금 없죠. 허영무는 뭐 앞서 일찌감치 탈락했고요. 네. 그렇죠. 예선 통과자가 없습니다. 기존 뭐 본선에 진출해 있는 뭐 송병구 선수 말고는 지금 아예 전멸인데요. 예, 예, 예. 이제 마지막 믿을 거는 차명환이겠죠. 차명환, 차명환 황병영 지금 결승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명환 없으면 오늘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김가을 감독도 아침부터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한때는 그 팀킬 또 김가을 감독이 또 바로 잡히네요. 자, 차명환 선수에게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KT는 황병현까지 올라가면 뭐 참 뭐라 그럴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어쨌든 프로리그도 그렇고 프로토스 비율이 높거나 프로토스가 강력한 팀들이 지금 좋아요. 전체적 분위기가. 네. 근데 삼성전자 카완이 거기서 힘을 못 내고 네. 있는 게 참 물론 뭐 허영무 선수의 부진이 결정적이긴 한데 크죠? 머리는 뽑고 있다가 네, 정찰을 통해서 고강민 선수의 체제가 뭐 선풀이나 뭐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니까 첫 번째 머리 뽑던 거 그냥 취소하고 그냥 앞에다가 떠버려버리죠. 전태현 선수. 뭐 일반적인 어떤 그 중대 규모 병력 운영으로 전태현 잡기 쉽지 않습니다. 고강민 앞서 타이밍 러시. 허를 찌르는 자체는 좋았고요. 네, 특히나 테란 상대로는 저그들이 그런 심리전을 좀 이용합니다. 네. 네, 그냥 상대에게 읽혀서 뻔하게 가면 그런 거에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전태현 선수나 뭐 이호 선수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용호도 지면 거의 저그링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런 거에 필요하죠. 장기동 가면은 뭐 그렇죠. 이재동 아니면 거의 이용호의 뭐 저그장 승률이 한번 85% 정도 된다. 예. 네. 가정을 하면은 15% 중에서 장기전에서 지는 건 한 3%? 예. 네. 나머지 12%는 초반에 지고요. 네. 야, 이게 뭐 정찰이 잘 되니까 벙커 짓는 자원 필요 없죠. 예, 네, 전태호 선수가 어쨌든 지금 발업될 때까지는 좀 살려서 다시 한번 재차 발업 저글링의 의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요. 자, 본질적으로 이렇게 틀어 막아놨습니다.
병력들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그런데 전태형은 다 보고 있어요. 드론 뽑는 거 확인했죠 계속. 이제야 네, 이 정도 정찰 성공이면 정찰이면 굉장히 성공적이네요. 보통 저 정도면 거의 뭐 예, 스캔 열방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벙커 하나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거 꽤 큰데 좋습니다 전태형 선수. 근데 뭐 지금 이후로도 뭐 고강민 선수가 그렇게 좀 최근 들어서는 흔하게 하는 선택입니다만 쓰레기 처리 상태에서 뭐 레어 들어간 이후 그냥 스파이어 저글링은 초반에 테란의 진출 타이밍을 정찰하는 정도 그리고 시간 끄는 정도로만 쓰고 뮤탈리스크에 힘을 주느냐 예, 레어 이후에도 갑작스럽게 저글링 뽑아갖고 승부하는 예, 이런 또 저거 많다 보니까 좀 예, 신경을 기울여야겠죠. 저글링 두 개를 한번 유인을 한 건데 그래서 머리 메딕이 빠지면 뭐 한 개 정도 넣어가지고 그쵸, 그쵸. 본진을 한번 보려고 했던 거죠. 예, 예, 저글링 일단 더 뽑아서 더 뛰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예, 올인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성큰도 예. 준비하고 있고. 아 김양준 감독. 아 위메이드도 오전에 박성균 선수. 네, 박성균 한 명. 네. 오후에는 지금까지 아 천사옥이 마지막에 무너졌거든요. 리메이드 폭스도 지금 프로리그에서 분위기가 괜찮아서 예, 기대를 좀 많이 했을 텐데 뭐 전태현 선수에게 오는 기대가 또 크죠. 네. 예, 이영환 선수도 진출했죠. 아, 그렇죠, 이영환 그렇죠. 전태 이영환 괜찮죠. 예, 폭스는 네. 괜찮네요. 예. 아주 좋은데요. 아, 네, 괜찮다. 네. 야 이거는 전태현 선수가 아주 생각 자체가 3캐스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지금 강렬하고요. 고감희 선수가 뮤탈이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나가 있던 얘기는 말씀드린 그 3회치를 주지 3캐스를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11시대 병력들 얘네 나온 애들을 어떻게 잡아먹느냐가 나온 애들이 얼마만큼 이 주력 병력을 주력 병력이 본진 못 때리게 하느냐 이게 전태형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전태형의 네. 미션이기도 하고요. 일부 일꾼들은 놀고 있네요 지금. 야 코너에 있으면 저글링이 뭐 어차피 네. 저 병력이 잃어요. 잃는데 전태형 선수가 없는 효과는 뭐 이적 안 하고 이제 다섯 쪽에 3캐스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뮤탈을 묶어뒀다는 거 예, 그 수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게 크죠. 어차피 앞마당 있으니 저 정도 자원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또 김현아 코치가 상대편의 전진병력 다 잡자마자 고항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음 이제 뭐 때가 왔다는 건가요? 미션 오래 가지 마라 이런 뭔가 얘기가 좀 있었나요? 어디서 쟤는 또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야, 어디서 민병대를 조직했는지 갑자기 또 부대가 덩어리로 나타났어요. 네, 고강민 선수가 뮤탈리스가 바로 저글링에 러커까지 조합하고 있어서 저런 타이밍은 아주 그러니까 이 스레처리 삼카스를 어느 타이밍에 가져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적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으면 지금 그 전태형 선수의 특공 병력에 의해서 나중에 그 병력 제압을 했다 치더라도 예, 멀티는 예. 제압을 당했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엇박으로 한 타이밍 늦게 5시를 가져가니까 지금은 러커가 나와야 됩니다. 예, 뮤탈로 이 머리를 머리의 어떤 진출을 늦추겠다는 생각은 큰일 날 수 있어요. 무조건 러커 나와야 돼요. 지금 사배럭입니다. 전태형은 5시가 만약에 지금 예. 발견된 상황에서 진출하면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 예. 미리 빼놔야지 히드라는요. 예, 그래도 어쨌건 고강민 선수가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시간을 나름 예, 제법 벌긴 벌었는데 저 지금 고강민 선수 본진에서 지금 나와서 움직이는 저글링인가요 지금? 저것들 뭐죠? 지금 스캔 뿌렸거든요 전태양 선수. 5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 친구들이 아 러커 아 예. 이러면 얘가 달라지죠. 이러면 예. 얘가 달라지죠. 먼저 그러니까 예. 지금 그 뮤탈리스크들이 나름 시간 벌어준 게 러커들이 저기 가갖고 벌어올 수 있는
네, 위치가 좀 애매해. 위치가 좀 애매하고 위협적일 수 있어요. 네, 뭐 스탑 너커를 활용해서 다 긁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다섯 시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전태환 선수도 너커가 이동한 것까지도 이제 스캔으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압이 어렵다라고 판단되자 본질적으로 물렸고. 그러면 다섯 시 3개스가 곧 돌아가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하지만 뭐. 1차적인 고비를 공원민 선수가 좀 넘기고요. 이제는 디파일러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센터에서 이제 교전 준비해야죠. 네. 공원민의 테크가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3개스를 가져갔기 때문에 안심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전태욱 선수 유니솔실 딱히 많지 않거든요. 아니, 써먹진 않았으니까요. 밀지는 못했지만 3개스를 또 마린메딕에 소모도 없습니다. 4배럭 여자 앞서서 병력 잔뜩 나오고 있고요. 5배럭 네, 거기에 투스타, 네, 베슬 체제고요. 자, 이렇게 시간이 가면 본진 먹고 안바닥 먹고 4개스 가고 테크 올라가고 전태국 타이밍 뭐 재고 있겠죠. 이런 체제에 약한 고리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전태양 오, 만약에 경우에 이거 첫 베슬 이거 잡히면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베슬 겁없이 막 나가. 다녀선 안 돼요.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01업이라서 러커 숫자가 뭐 4개 되더라도 이게 펼쳐서 싸우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 충분히 달려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태형 선수가. 베스트 체력은 좀 빠졌어요. 여기서. 야, 그거. 메딕. 한 방짜리 남은 거 끝까지 잡으려다가 메탈리스가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어요. 정면쪽 가구, 대각선 가로지르나요? 꽤 많은 명들이 내려오거든요. 전태양 병력 많습니다. 덩어리가 좋아요. 디파일러 벌써 나왔네요. 디파일러 나왔으면은 고비 자체는 넘길 수 있는데 5시에도 디파일러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5시 앞마당 방어라인 직접 안쪽도 지킵니다. 오? 야, 입체적으로 가는데요. 바로 입체 테란이죠, 전태현 선수가. 네. 아이고, 바로 포기. 정면은 막습니다만 드랍스면 어떡합니까? 이거 커널 있나요, 커널? 그 하이브 들어간 지는 뭐 한참 됐기 때문에 커널은 뭐 얼추 뭐 뚫어놨지 싶긴 합니다만 지금 근데 이게 단순히 정직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곳에서 지금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거든요. 네, 우리 컴퓨터 한번 찍어보고 커널을 먼저 저 커널이 방금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멀티 태스킹에서 커널이 있네요. 네, 커널이 있고요. 병력이 나와야죠. 디파일러 있는 병력이 나와요. 디파일러 커널 뚫어야죠. 커널 깨서 디파일러 안 나왔을 때 깨야죠. 떨어진 병력이 많지 않거든요. 단순 저글링만 나오네요. 디파일러 없나요? 이거 거시가 날랐죠? 아니 저렇게 달려들면은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병력 손해가 많죠? 네, 만약에 잘 싸웠으면은 이길 수도 있었던 병력을 다 쏟아부었어요. 이 지역이 잘 돌아가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 번 데미지 받으면 걷잡을 수 없이 3개스는 지금 이게 위태롭게 되는 거죠.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게 되면 이래저래 뭐 심리전이라든지 어떤 이 타이밍상의 운영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해서 공항민 선수가 중반 넘어가는 타이밍까지 그림이 좋았는데 그냥 전태양은 그냥 속도로 보여. 속도로 그냥 엄청난 난전 펼쳐갖고 멀티태스킹 능력에서 차이가 현저하게 나니까 그냥 거의 지금 어쨌든 그 드랍십 공격과 더불어서 5시 앞마당의 파괴 이런 전태양 선수가 완전히 지금 거의 잡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 쪽으로 또 이 병력들은 저그의 본진 진출로에서 농성하다가 어느새 순식간에 그 다시 지역도 앞마당으로 와 거기 접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선의 낭비가 전혀 없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병력 규모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싸울 때 보면 병력이 압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게 저그들이 고민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항상 저그는 눈치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저렇게 확장해놓고 드론을 어떤 충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닛은 유닛대로 계속 뽑아야 되고 전태양은 값싼 유닛인 머린 메딕을 활용해서
게스마린드라는 러커 잡죠. 이게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공항 선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미 뭐 엄청난 활약을 한 저 이제 공수 특전 이었는 데다가 예, 아, 참 저거 잡으려고 병력을 얼마 많이 쏟아부었습니까 지금. 오우. 네, 계속 아, 이 게스 압박 미네, 나옵니다. 저 미네랄과 게스를 바꾸고 있어요. 공항민은 적은데 테란이랑 이렇게 되니 또 마이는 미네랄에 하기도 뭐한. 네. 그러니까 이게 테란이 빠른 앞마당 이후에 제이 멀티를 미네랄 멀티만 가져가도 이게 힘이 무서운 게.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 거기에 12시 이거 지우개에서 나올 수 있어요. 네. 아 예, 지금 지우개는 아니고 러커들에게 러커 한 4기 정도 이르되 걸렸네요. 뭐 자원 상황에서 이제 앞살아갑니다. 전 대항 위쪽 라인 다 먹고요. 그나마 희박한 가능성이 저 베슬이라도 좀 줄여놔야 되는데 네, 고감 선수의 움직임이 좀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상황이 그 이 어떤 속도감이라고 하는 건 좀 언제나 상대적이거든요. 네. 지금 한 개도 안 잃었어요. 네. 그 이 상대방이 너무 빠르면은 그 상대방 그 빠른 상대를 상대하는 선수들이 느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면 내가 둔해집니다. 실제로 절대적인 속도감 자체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어? 네. 자, 이런 데서는 이제 빼주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가 집중력 발휘해서 그래도 한 곱이 지금 참 아슬아슬하게 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는 네, 요거 걷어내고 나서 5시 앞마당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상대가 빠르면 똑같이 스피드 맞춰야죠. 그럼 11시는 둘째 치고 12시까지도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야, 마인 제거 목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예, 주력 병력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자문줄 영향 줘야 되거든요. 정면 싸움은 어차피 안 되니까요. 오, 배틀이 이래니 거는 속도도 진짜. 저는 한 번씩 시용 하면은 러커 한 마리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섯 개씩 죽잖아요. 6개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먹는 자원이 테란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메카닉 팩토리까지 늘릴 수 있죠. 지금 공혜민 선수에게 가는 성 있는 희망은 11시, 12시 동시에 날려버리는 거. 뭘요? 희박하죠. 제가 볼 때는 거의 3% 미만입니다. 그 3이라는 숫자는 뭐 아니, 없다는 얘기 어떻게 해서 절대는 없으니까 네. 0.3? 근데 뭐 진짜 전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만 있으면 디파일러는 바텀으로 밀어라도 미칠 텐데 끊임없이 지우개 다니거든요. 지우개 이제 나와요. 지우개 네. 아우! 야, 이번에 피는 잘 뿌렸어요. 빨간 지우개. 네. 저 막타만 쳐지면 5시 어떻게 되나? 5시 지우개. 나 지우개를 안 돼. 지우개. 아, 이게 유리하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배터리만 다 들고 가서 잠깐 터널도라도 그리고 막타 쳐야 돼. 고항민 참 근데 뮤탈리스 하나 뽑아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아 그럴 여력 정신 이런 게 지금 고객님 선수 없어 보이고요. 예 지금 아 그 아니 네. 스파이더 마인에 예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러커 그냥 움직이다가 울트라도 예 마인에 피해 많이 있게 되는 거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11시 12시 두 곳을 지금 타면 날려버릴 수 있으면 네. 막타 그 3% 희망이 생겨요. 네. 자 베스를 꺾어주고 아 11시만 오 아, 한 군데를 제대로 밀어. 아, 동시타격을 했으면 그저 속도가 좋으니까 저구나. 바이오닉으로 울타 상대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 마지막 희망이. 아, 여기 뒷발로 다크돔 없습니까? 다크돔만 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저걸리로 주면서 들어가잖아요. 역시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아, 3%는 굉장히 낮은 거군요. 아, 몰랐습니다. 100번 중에 3번이니까 뭐 이렇게 뭐 생각에 따라서는 높은 거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공항민이 꾸역꾸역 하면 해처리 시절에 맞춰주니까 12시나 11시 진짜 한 군데만 정리하면 11시가 크죠 지금. 어쨌든 그 예 스타팅 지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고 있는 동안에 신영환 선수와 황경영 선수는 이 경기보다도 더욱 혈전이에요 지금. 엄청난 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맞드랍에 지금 비슷한까지 나오고요. 피 한번 뿌리고 베스를만 다 정리하면 베스를 좀 줄여야 돼요. 베스를 네, 베스를 줄이면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박태양 선수는 천천히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멀티가 늘어나고 있는 그림이고. 근데 이런 와중에 어쨌든 지금 기본적인 틀 자체가 지금 사케스를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고함 선수도 나름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파일러 울트라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 잘만 쓰면은 그래도 단독 저글링이 싸워주니까. 막사 치료 의사도 왔어요. 탱크를 좀 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천태현 선수 이제는. 슬레이그는 무섭습니다. 진짜 한 방에 다 묶어요. 아니면 좀 벌처를 좀 그렇죠. 탱크 뽑네. 벌처의 마인을 좀 센터 쪽에 군데군데 심던가 확실히 유리한데 말이죠. 탱크 추가를 해주느냐고 또 벌처 활동이 살짝 주춤하게 된 것 같긴 합니다만 끝도 없이 막아줘야 돼. 끝도 없이. 벌처는 계속 써주면 정말 토스건 저그건 진짜 제일 짜증나는 게 벌처죠. 마인 뭐 나오죠. 벌처 자체도 참 얼마나 상대하기 까다롭습니다. 이거 탱크가 단순히 베슬 SK테란 소위 SK테란이면은 어쨌든 저그가 좀 먹는 자원이 되면 울트라이스크 목동 체제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테란도 먹고 있는 자원이 있어서 메카닉이 추가가 되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탱크의 화력이. 그러니까 그 자원끈으로 11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디파일러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예전 그 대인 김준영 선수가 보여줬듯이 저글링하고 디파일러 그리고 미탈리스크만 가지고 계속 대등한 싸움 내지는 버티는 싸움을 해주다가 가스와 미네랄을 모아서 한 방에 그냥 울트라 한 부대 그냥 갑작스럽게 뛰어버리고. 와 이런 거면 정말 테란이 대응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갑자기 울트라 한 부대 뛰어나 포기하네요. 결국 안 되네요. 들게 왔습니다만은 전태양이 워낙 그림을 좋게 짰어요. 무엇보다도 좀 끊임없이 경기 내내 물론 테란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고관 선수를 끊임없이 압박하면서 좀 호되게 고관 선수를 좀 괴롭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한, 박성균 그리고 전태양 세 명의 선수. 그래도 에이스 선수들이 모두 스타리그 한국권 진출했습니다. 유메이드 KT에는 고영민 선수 아깝게 탈락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여러 선수 있죠. 박지수, 우정호, 박대영, 남승현 그리고 황배현 경기 중이고요. 전태영 선수. 고영민 선수의 파이팅에 좀 놀랐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경기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살짝 얼핏 보기로는 황경현 선수도 꽤나 좀 고전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태평의 눈에서. 자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제 거의 후반전도 몇 교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36강 진출자 가려진 가운데 이제 오늘 후반전의 마지막 경기 그리고 와일드카드전을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